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4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이 산발적 집단 감염이 잡히지 않는 상황이 반영된 건데 이 설을 앞두고 변이 바이러스 지역 확산 우려가 커지는 것도 걱정입니다. 방역당국은 다음 달 4차 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박상준 기자입니다. 서울 광진구 음식점 관련 집단 감염은 총 51명으로 하루 새 9명이 늘었습니다. 1월 22일부터 1월 30일 기간 동안 광진구 소재 포차 끝판왕 건대점 이용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반드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양대병원 관련 집단 감염도 11명 증가했습니다. 인천에서는 두 개의 회사 집단 감염이 발생해 33명이 확진됐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일상 감염이 잇따르는 데다 전파력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첫 집단 감염으로 지역 확산이 우려되자 방역당국은 3, 4월 4차 유행의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UAE나 두바이, 이게 중동을 거쳐서 들어온 사람들이 변이주를 갖고 들어왔다는 거죠. 이제 남아공 영국만 차단해서는 우회로가 많기 때문에. 반면 우리 국민의 항체 보유율은 1,000명 가운데 1명꼴로 10%에 달하는 해외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으로 방역을 잘했다는 얘기지만 자연적인 집단 면역 형성은 불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해외 입국자의 임시 생활시설 격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